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끝절인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끝절인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의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비가 오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맞는 이곳 퍼스의 겨울인데요. 밤만 되면 굉장히 스산하고 좀 추운 그런 날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날씨도 많이 음침해지고 또 비도 많이 오는데 성도분들 가운데 어떤 영육 간의 강건함이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열 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항상 백성 위에 있어 보호함을 받았던 그 경험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좌우로 크게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넜던 장본인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어떤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목소리는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불신의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 그 백성들은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200만이 넘는 그 군중들이 그 척박한 광야 한 땅 가운데서 모여서 텐트를 치며 살다 보니 서로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어찌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는지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백성들의 문제를 처리하고 재판하는데 온 힘과 온 모든 정신을 다 그곳에 쏟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것을 목격합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 즉 이스라엘의 그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듣고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방문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는 첫째 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서로 떡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되어보니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끙끙대는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세를 권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스릴 어떤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모세는 혼자서 끙끙대며 일을 했지만 이 이도르의 그 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 그 즉 천명당 한 명의 장을 세우고 백명당 한 명의 장인 백부장을 세우고 또 50명 중에 한 명의 장인 50부장 이런 식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작은 일들을 그 10부장 또 50부장 100부장 그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 10부장 제도를 만들고 나서 모세의 장인 어리는 바로 다시 자신이 살고 있던 미디안 그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18장 내용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건에 관한 내용에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어떤 그런 주제를 닮은 이야기지만 이 본문에는 모세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는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은 18장 우리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본문들도 좀 찾아보면서 모세의 인물에 대한 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하면 어떠한 수식어가 붙습니까? 민족을 해방시킨 뛰어난 지도자, 그리고 또 이 시대 최고의 리더십, 그리고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한 어떤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그의 영광이 빛났던 영광의 사람, 또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그 승리의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 모세오경을 기록하며 구약을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말씀의 사람, 이것이 바로 모세 앞에 붙는 그런 수식어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모세로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특징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네 가지 특징 그 첫 번째는 바로 넘겨주세요. 네,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리더라 함은 사람을 세우고 그 속에서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어떠한 그런 프로젝트를 해결해 가는 그런 사람이 아주 좋은 리더입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선을 이뤄가는 것이 정말 좋은 리더자인데 모세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보스의 기질을 나타내는 그림과 또 리더의 기질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보스는 어떠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가르칠 때 말로써 이렇게 표현하고 알려주지만 좋은 리더는 그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서 실천으로 그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그런 리더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과연 이 둘 중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주 강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였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본을 보이는 어떤 리더의 모습이었습니까? 사실 모세의 이 모습은 이 두 가지 둘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떤 카리스마로 능력이 있어서 한마디로 야 너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이 이뤄가는 그런 리더십도 없었고요. 또 본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런 좋은 것을 알려주는 그런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기질도 좋은 팀워크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모세는 백성을 혼자 재판하느라 하루 종일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 그 혼자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사람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었고 오직 혼자서 끙끙대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세가 바로 그런 모세가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사람을 세울 지혜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리더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을 우리 다른 본문에서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 두 번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혀에 장애가 있어 말을 잘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언변이 부족해서 말을 떠듬떠듬 거리면서 하는 것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일단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대신해서 대변할 대변인이 필요한 정말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또 1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는 보낸받을 만한 그런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언변이 부족한 남들 앞에 서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바로 두 번째 연약한 모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똑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초라한 모습의 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바로 80세였습니다. 민족을 이끌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 남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거기다가 40년 동안에 미디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니 몸에 어떤 장근육은 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남루한 옷에 40년의 그 양냄새가 온몸 구석구석 밴 그렇게 냄새도 나고 남루한 모습, 그런 초라한 모습의 노인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좀 폼나고 뭔가 이렇게 세련된 어떤 할아버지라면 굉장히 중후한 멋이 있네라고 저 할아버지 되게 멋있네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세는 어떠한 그런 중후한 멋 그런 것도 없이 정말 초라한 거지 행색을 한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어떤 리더자로서의 품격을 나타내는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행색을 한 사람이었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나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으니까 뭔가 이렇게 짜잔하고 변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보면은 왜소한 남자의 주인공 정말 힘이 없어서 남들에게 맞고 다니고 연약한 그 남자 주인공이 거미에 물려서 하루아침에 정말 근육남이 되고 힘이 더 세져서 남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또 하늘에 그 거미줄을 타고 슉 날아다니고 또 벽을 타고 다니는 그런 능력자처럼 모세도 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 이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좀 화려한 모습 리더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세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변한 곳이라고는 고작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께 자신을 불렀던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주여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을 그때도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반박했던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살펴봤던 이 네 가지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네 가지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것을 모세의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네 가지 특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네 가지 약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네 가지 약점인 것입니다. 모세는 리더자로서 정말 더욱더 뛰어난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더 뛰어난 언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남들을 휘어잡을 만한 그런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여야 하는데 모세의 모습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가지고 있는 이 모세의 어떤 모습과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모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를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네 가지 부족함이 있는 약점이 있는 모세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불쌍한 사람이요. 모세는 그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의 형색은 남루하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의 모습은 그저 불쌍한 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좀 형색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좀 이렇게 어떻게 맡았으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맡으신 그 일조차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나갈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그들에게 어떤 무엇인가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나 보다라는 어떤 희망이 어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를 한 다음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당당히 우리 백성을 내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그래 너희들이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자유의 선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학대와 노역과 얽매임이 그들에게 더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무엇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곁을 떠나서 그 성문을 나가 이제 길거리로 나갈 때 백성들은 모세를 둘러싸며 그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 난리를 피우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까? 당신이 바로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더 힘든 노역과 더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그렇게 힘들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힘들지만 지금보다는 더 힘들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이 난리를 피우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백성들의 원망 소리, 실패의 좌절감이 그에게 가득하였습니다. 정말 뭔가 될 줄 알았는데 혹시나 될까 싶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냥 따라갔는데 여전히 실패를 맛보았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보고 가라면서요. 이 백성을 구원하라면서요. 저 좀 보세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양이나 치게 해주시지 이게 뭡니까 대체? 왜 저에게 이런 희망고문을 주셔서 왜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차라리 내버려 두세요. 저는 할 말도 할 줄 모르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나를 불러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본문 하나님께 정말 따지는 어떤 이 모세의 모습을 고상하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 더 정확한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따짐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실패감을 자주 맛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사실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내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박했던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가득한데요.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박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무려 7번이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7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했던 그 모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무려 7번이나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7번의 모세 그 반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또 홍해를 가르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 매출하기로 그 백성들을 먹이신 분이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그 방향도요, 모세가 이끄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와 그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그 중간중간에 백성들의 원망 소리와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은혜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주시고 모세를 붙잡아주셔서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주실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방식으로 이끄시는 내용들이 가득 쓰여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불순종으로 또 우상을 섬기고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고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다시 회개하여서 그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돼서 다시 그 나라를 들어가 성전을 건축하며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불순종한 사람들을 이끌어주셔서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쓰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그러네요, 우리가 불순종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니 걱정 없겠네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믿음이 적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 하나님 적당히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믿다가 적당히 또 순종도 했다가 하나님 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테니까 하나님 저 좀 이끌어주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주시면 실실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보니까 불순종하니까 뭐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네.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의 뭐 포로로 끌려가고 또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네. 그래, 순종해야 일이 잘 풀리지. 그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믿고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단 한 가지 대답으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평탄한 삶은 어떤 그래프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더 순종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욱더 어떤 그런 더 타락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갈 때도 있고요,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못 살게 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굉장히 순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끌어 주셔도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세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야 다닐 수 있는 그 큰 니느웨를 딸랑 하루만 그냥 대충 전도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요나를 통해서도 그 나라가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서 그 채워진을 경험한 그 사르밧 과부는 그 며칠 뒤에 아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들고 열심히 외쳤던 열두 제자들은요, 요한을 뺀 모두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순종과 불순종은 어떤 평탄한 삶과 연관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과 평탄한 삶은 비례관계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순종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따랐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이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 마침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도 은혜를 통해서 이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 그리고 사르밧 과부 또 요나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이 불쌍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연약하고 떨어져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불쌍한 사람 우리 한 사람 더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또 그의 성격이 좀 모난 부분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냐면 어느 날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그 배를 타고 풍랑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어찌할 바 몰라 그 바다 위에서 무서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 앞에 걸어오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큼성큼 다가올 때 제자들은 저게 유령인가 하면서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고 그 바다 위를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성큼성큼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베드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던 그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갔던 그 시선이 눈을 돌아보니까 거대한 바람과 풍랑과 비바람이 그를 위협하고 있던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자신은 물 위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함을 받은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제가 몇 년 많이 안 살아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런 바다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인생과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요
무엇인가 더 뛰어난 지식이 있고 지능이 있어서 어떤 재능이 있어서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계단을 올라가듯이 점차점차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무리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지식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더 기도 생활을 더 잘하거나 어떤 행색을 보니까 더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물에 빠지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리를 걷는 그런 위험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풍랑과 같은 무리를 걷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며 겁에 질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손을 친히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손 내미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교인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바로 접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모세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또 베드로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도 그런 바다 위를 걷는 삶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삶, 여전히 연약한 삶, 여전히 모세와 같이 부족한 것 투성이가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풍랑을 걸어갑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